와우! 와!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 상담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왔네요. 부모님과 크게 싸웠을 때 어떻게 해야죠? 무조건 자식을 져야 돼요. 부모한테. 져줘야 돼.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애 시작. 자연스럽게 손잡는 방법? 아니 근데 지금 혹시 네. 남자친구 질문하세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저도 없으니까 그냥 물어봐. 우리가 이제 좀 좋아하는 사이인데. 안녕하세요. 아, 잘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잠깐 올라와. 연기가 귀여워. 아, 그래요? 아니. 안돼, 부끄러워요. 난 이제 한 10일 좀 넘어졌는데. 그러니까요, 아주 진도를 운행하고 있네요. 네, 내가 이게 막 손을 잡고 싶어 막 이제 야 손 잡고 싶은데 왜 못 잡아? 잡으면 되지. 남자 잡아. 잡아야지. 맞아. 이쁘다. 밥 먹을래?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강력 있게 손을 탁 잡아챘을 때 아 그때 어머. 이렇게 아 이렇게 막 확 아버님이 어떻게 스킨십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나 아이고 맞죠? 그렇게 잡는 거예요? 아유 엄마 말에 나오신 거예요? 54년? 예 54. 어른들 이거 이럴 때는 잡아보다 못했고 그냥 그 옛날에는 좀 부끄럽고 이랬어. 자 그러면 상황을 바꿔서 두 분이 부부예요. 네. 못 산다 못 살아. 아니 갑자기 갑자기 왜 못 살아? 내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 기념일이 오늘이야. 당신 몰랐잖아 맞지? 아니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아니 남자가 사회생활 하면은 뭐 결혼 기념일이고 뭐 기념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바가지를 걸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어머니? 남자가 맞다. 남자 잘했다. 여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막 이 여자가 집 까뜻이 밭에도 줘야지 밥상 차려갖고 어디 남자한테 달라들어. 어머니 남자가 여자 마음을 몰라주면 어떡해요? 가르쳐. 알았어요. 갈라. 갈라서 45일에 뵙겠습니다. 기력이 딸려요. 아, 출세하고 싶어요. 젊은 친구들 고민도 들어봤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걱정거리나 고민거리가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파가지고 사실들 지금까지 그게 없지. 오늘도 봤지만 우리 밤메리도 안 봤어요. 그 우리 기어올라 가서 멜라카면 죽겠잖아. 명쾌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 다 잘라버려. 네, 거기에서 손을 떼십시오. 엄마 잘라주고 가. 잘라주고 싹둑 이렇게 잘라주고 가세요. 고민 해결. 자, 다른 고민. 동네가 자꾸 빈집이 많아지고. 내가 안 건강하면 자식이 걱정이야. 9988. 988하게 살다 죽는 그게 걱정이야. 자다가 죽는 그게 죽을 걱정이 제일. 이대로 쭉 살아오신 만큼 그대로 계속 사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예,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교실 다닌다고 하시니까 어머니 노래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